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2018년도 이제 열흘가량 남았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 흐름을 쭉 보여주면서 회심의 산타랠리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 반등세를 이어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360 페이지 살펴보시면요. 아쉽게도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된 상태인데요. 톱10 코인 중 약보합세를 보이는 코인과 강보합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틀 전 4,100선을 상회하며 4,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비트코인. 오늘은 약 이렇게 4%대 하락세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3,906달러에 거래되며 4,000선을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뒤이어 리플도 2%대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스텔라, 테더,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등도 약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프 양상을 좀 보시면요. 쭉 올라가던 이 상승 곡선이 약간은 한풀 꺾여서 살짝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톱10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약 5%대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트론이 약 1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은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3분기 고점인 2.5센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센트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0위권 밖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강보합세와 약보합세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주 중반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가던 코인들이 맥을 펴지 못하고 특히 웨이브가 지금 18.56%, 약 19%대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가치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가치가 1,300달러 선에 상회하다가 약간 내려앉아서 1,28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내 점유율은 53.2%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죠. 거래소보다 초록불과 빨간불을 번갈아 켜며 여기서도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1위인 바이낸스의 경우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3.34% 약보합세로 돌아선 상태이고요. 뒤이어 OKX 후오비도 11%, 5%대의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지난주에는 30위권 안에 머물었었는데요. 지금은 4위로 랭크되면서 그 상승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L뱅크 그리고 코인베네가, 특히 L뱅크 같은 경우는 25%로 거래량을 대폭 늘려가고 있고요. 코인베네는 4%대의 상승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제 빗썸에서의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혼조세가 짙었던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와는 달리 여기서는 대부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부터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약 4%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여기서는 약 2%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트론만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15.7%, 약 1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43%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이다는 95.6원에 거래되면서 100원 선을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업비트의 가격도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시면요, 지금 429만 5천 원에 거래되면서 국제 시세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6% 내린 가격입니다. 또 업비트에서도 약간의 약보합세의 시장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여기서 4%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뒤이어서 비트코인 SV,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하락세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트론과 에이다는 빨간등을 켜고 있습니다. 트론 14%대의 상승폭을 보이고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다는 1.38%, 1%대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뒤이어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다수가 약보합세로 돌아선 가운데, 네, 대다수가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반등세 흐름을 보여왔던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은 하락세로 둔화가 되면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반등세를 보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 기사인데요. 뉴스 BTC에 따르면 최근에 25%의 반등세를 보인 비트코인이 좀비 랠리를 보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알렉스 크루거는 벡트와 피델리티 거래소의 기관 투자자들이 출연한 것은 시장의 낙관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암호화폐 자금의 항복 상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 거래에 대해서 회의론을 보인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크루거의 트위터 글을 살펴보시면요.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불황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과장된 수준의 단순 이탈로 규정하고 이탈 행렬에 속한 사람들이 좀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의 반등세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 크립토 퀀터멘터리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고전적인 V자 반등 패턴을 보였다면서 현재의 반등세가 죽은 고양이의 바운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퀀터멘터리는 그러나 시장의 항복이 있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폭락이 있어야 하고 V자의 반등세는 반대로 큰 폭의 상승폭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염두에 두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최저점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으론 최근에 5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면서 화제를 모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 활발한 활동성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6개 시장에서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CCN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리투아니아, 또 지브롤터, 아이슬란드, 건지, 안도라, 북아일랜드 맨섬 등에서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유럽의 6개 시장까지 합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거래하는 국가는 총 33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성명을 통해 유럽 신규 고객은 자사 홈페이지와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활용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조만간 코인베이스 프로와 프라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금주 초 컨버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거래 서비스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서 코인 간의 직접 변환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 캐시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접 비트코인 캐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를 중복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대표가 2019년은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들에게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아시프 히르지 대표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최근 25%의 반등세를 보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할 만한 적당한 장소와 자격을 갖춘 위탁 운영사를 찾고 있다면서 코인베이스가 그 같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히르지는 덧붙여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최근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청신호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다음으론 또 다른 거래소인 벡트의 소식입니다. 벡트의 선물 계약 출시와 관련한 소식이 연일 최대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벡트의 선물 계약은 원래 이번 달인 12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한 차례 연기가 거듭되면서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벡트의 선물 계약 출시에 청신호가 들어왔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벡트의 선물 계약인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대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벡트가 출시할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의 현금 결제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는 벡트의 선물 거래 계획을 2019년 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선물 계약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론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에 관한 뉴스입니다. 국외 거래소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근데 국내 거래소 업비트는 다소 껄끄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서 거액의 거래량과 주문량을 조작해 약 1,5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혐의로 인해서 업비트의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수 주문을 통해 암호화폐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임의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건데요. 업비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어서 법인 계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건 맞지만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하지 않았다고 모든 혐의를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이번 사건은 거래소 초기인 2017년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고 이후의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시세 조작과 관련한 혐의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의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지만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과 시세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이 비난의 여론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래소들의 소식이 줄을 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는 현재 약 4.33% 내린 3,755선에서 거래 마무리되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지금 1.68% 내린 3,81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이 반가운 산타랠리도 보여줬는데 이 산타랠리가 오늘은 아쉽게도 그 흐름이 잠깐 저지됐지만 오늘은 잠시 쉬어갔던 이 산타랠리, 내일은 다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